자, 이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갑목, 을목, 병정 옆에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기토가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토하고 기토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이 을목 자체는 얘가 토에 해당이 되겠죠. 을목은 토의 기운이 반지 토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토는 반기는데 어떤 상태냐. 경계선이 있는 정원수 같은 거기 때문에 반긴다. 근데 어느 시제에 가장 좋아하냐면 겨울철 사주가 겨울철의 기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여름철은 좀 그렇다. 근데 기토는 습토입니다. 습토. 을목의 습토는 예를 들면 그냥 꽂아놓으면 자라겠죠. 잘 자라겠죠. 잘 자라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병화만 있으면 대박이겠죠. 천간에서 되면 기토가 을 자체가 있는데 기토가 있다. 이런 사주에서 사주가 애들이 좀 습했다. 자원이었다 했을 때 병화가 병이라는 글자가 대운에서 누르면 이때는 얘한테 엄청난 빛을 비춰주겠죠.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한 겨울철인데 기토였다. 이때는 좌우상충이지만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러나 이때 이 상황에서는 돈과 관련된 부분, 사업장과 승진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 사주에서 기사를 갖고 있는 기 이런 경우 기묘를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얘가 병화가 병오가 들어오면서 강한 힘이 들어오면서 얘를 습한 땅을 햇빛이 비춰주면서 을목에게도 비춰주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 을목에게는 찬스가 왔다. 그러니까 좌우상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하죠. 도전하라. 도전하라.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괜찮다. 그건 감수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기토를 좋아한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가 있다. 병화가 있냐. 그 다음에 적당한 개수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개수가 수분 공급에 좀 이루어졌을 때 을목 자체는 잘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병화가 8이다면 얘는 2다. 80%가 병화를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정화가 뜨는 것은 을의 정화가는 열심히 뭔가 하가 했지만 수고와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좀 시원치 않다. 얘는 특출나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을이 기토가 있을 때 병화의 유무를 맞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을 만나게 될 때 어떠냐. 경금, 을이 경금. 정관입니다. 정관. 얘는 을은 경금을 만나고 했을 때 을경 하루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 경금을 만나면서 이 경금은 뭐냐면 서리로도 이야기합니다. 서리. 서리도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얘가 이 경금을 만나면서 어떤 것을 만나냐. 자기의 목적을 취하는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결실. 을이 경금을 만나는 것은 결실을 이야기해주는 이걸 우리 이야기해주면 성숙이라고 해요. 성숙한다. 조숙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얘가 얘를 만나는 것은 사주에서 조숙하고 조숙하다 그리고 성숙하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좀 차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하냐면 을목입니다. 을목을 갖고 있는데 경금과 신금이 나란히 있거나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얘가 없다가 신금에서 대운에서 들어올 때 또 답은 아니면 신금에서 여기에 을이 경금과 신금을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예를 들면 배우자 문제로 여자라면 배우자 남자들은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갖고 굉장히 골치 아프고 시련이 많죠. 여자는 특히 배우자 문제다면 이렇게 있으면 을목은 반드시 아픔을 겪습니다. 결혼해서요.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밑에 어떤 글자를 읽고 가래 이건 아픔입니다. 어쨌든 을목은 경금과 신금이 동시에 도는 것은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하나만 있을 때 병화와 정화만 있으면 이때는 격이 성립이 됩니다. 이때 병화와 정화가 있으면 얘는 조숙, 성숙, 굉장히 자기의
실력을 일찍 두각을 발휘해서 괜찮게 자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을목은 을이 신이 있냐 없냐를 반드시 봐라. 신 들어오고 경금 있는 상태에서 신금이 들어오거나 신금 있는 상태에서 경금이 들어오거나 이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특히 경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금이 들어올 때는 이건 진짜 아장난다.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피해버려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경금을 갖고 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병정, 병과 정화. 정화만 있으면 얘가 정화가 경금에게 적당하게 되면 얘를 말캉말캉 만들어서 을목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병화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병정의 유무를 봐줄 때 괜찮다. 그런데 신금을 만나게 되면 어떠냐. 얘는 가위입니다. 을목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투기가 있다. 을이 을을 만날 때, 신을 만날 때 무조건 싫어합니다. 얘는 병화까지 잡아먹습니다. 병화. 간혹가가 좋을 수는 있겠죠. 왜? 한 여름철 화기가 많은 상태에 신금이 돌면 병화를 제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좋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픔을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반기지는 않는다. 어쨌든 을이 을을 만나거나 신을 만나는 것 이 두 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을목 자체가 있다. 피어났다. 을목이. 그런데 신금 자체는 가위로입니다. 칼날, 가위, 낙 이걸 이야기해요. 살짝만 이거 을목을 해도 얘가 부러지고 꺾인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좋냐? 얘가 을목 자체가 신강하다.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신금이 돌아도 괜찮아요. 왜?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을 자체가 있다. 묘월이다. 을묘다.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데 신이 들어왔다. 신이 들어와서 을신 상충을 하겠죠. 이럴 때는 가지칩니다. 그러니까 가지쳐주니까 얘는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좋습니다. 이 역할만 하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금 자체가. 이럴 때는 신금이 들어와서 얘를 쳐줬을 때 장애물을 쳐주고 방해사역을 쳐주니까 이런 때는 괜찮은데 그 나머지는 크게 영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쳐주고도 결국 뭐냐? 이 을목에게 있어서 일간 을목의 신금 자체는 역할을 해줬지만 또 그만큼의 이 신금에게는 자기도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을목은 뭘 싫어하느냐? 봄을 좋아하지만 겨울을 싫어합니다. 겨울 자체가. 겨울을 싫어합니다. 해자축을 싫어하겠죠. 특히 예를 들면 딱 빼버리면 자축은 엄청 싫어하겠죠. 춥고 냉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천간에서 임과 개가 들어올 때 임과 을목이 겨울인데 임과 개가 들어올 때는 겨울철에 비 내리니까 얘는 눈부라치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이때는 얘가 얼고 좋지가 않겠죠. 자, 을목이 임수를 만날 때 원래는 출수보용이라고 했습니다. 출수보용. 을목자 연꽃이